여름철 불청객 폭염.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빨라지고 더위가 한층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동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이나 TV,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된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전기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단수에 대비해 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두도록 합니다.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창문의 커튼이나 천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 시에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 활동을 금해야 합니다. 노약자와 어린이의 경우 폭염에 특히 취약하므로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료수 대신에 물을 자주 마시고 선선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고 종종 환기를 해서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 중 어느 누군가가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폭염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